은퇴하고 나서는 한 번쯤 와보고 싶은 자리이기도 하고요. 그럼 관중석에 있으면서 이제 야구장 보면 좀 느낌도 새롭고, 관중석에 앉을 때마다 조금 여러 가지 마음이 뭐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네, 안녕하세요. 기아 타이거즈 투수의 양현종입니다. 울었어? 어? 울었어? 뭘 울어 또? 울었네. 와. 뭘 울어? 떨어지네 이거. 또 울어요? 아홉시 반. 아홉시 반까지. 방수 벗고 하라고 마운드 올라가서 왜 울고 있는데? 아, 진짜 하지 마라. 그냥 한 시즌 끝났다는 거에 좀 후련하기도 하고, 예, 좀 좋지 않은 성적으로 잘 마무리해서 좀 아쉽기도 하고 그런 마음에서 좀 마운드 올라가 봤는데. 네, 지금 올라선 마운드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. 아무 생각 없이 정말 한 시즌 되돌아보면서 서 있었던 마운드였기 때문에, 네, 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좀또 드는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저도 이렇게까지 성도하기는 안 해도 되는데, 네, 좀 감독님의 아이디어이신 것 같아요. 그래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그래도 고생했다는 의미로 뭐 팀, 코칭 스텝이나 뭐 선수들이 그런 뭐 조그만한 이벤트를 해주셨는데 뭐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냥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뺀질뺀질하고 말도 안 들어가지고, 예. 이럴 때만 좀 약간 철든 애들처럼 그러더라고요. 항상 말도 안 듣고 뺀질뺀질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고맙죠. 저한테 많이 의지도 많이 해주고, 무슨 힘든 일 있을 때도 항상 저에게 먼저 물어보고, 그런 걸올 시즌 1년간 하면서 좀 정말 투수들에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, 고마운 마음이 가장 큰 것 같아요. 내년에 저희 투수들끼리 얘기한 바로는 내년에 간용이 재계약하면 자기가 한다고 하더라고요. 좀 간영 선수도 좀 저희 팀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잘 어울리려고 하기 때문에 뭐 농담이겠지만 그래도 뭐 저 하나 밑에인 이제 상삼이나 영창이가 얘들이 잘해야 될 것 같아요. 정말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, 네, 잘 했으면 좋겠어요. 근데 저는 뭐 일명 패전조였죠. 항상 접수가 많이 날 때 올라가는 정말 관중석의 뒷모습만 보이는 그런 상황에 마운드 올라갔기 때문에 그때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. 그냥 1군 마운드에 올라간 자체만으로도 물론 패전조였지만 좀 너무 행복했던 것 같고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좀 조금 더 욕심이 있거나 잘하려는 마음이 있었다면 더 생각도 많아지고 더 발전이 조금 더 빨리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는데 그래도 어렸을 때는 정말 그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행복함으로 좀 공을 던졌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오늘 신인 때는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다가 2008년도부터 어느 정도 이제 풀타임도 뛰면서 9년도에 이제 우승을 하고 뭐 팀 성적도 좋았고요. 그 다음에 10년도에는 이제 저 개인 성적이 너무 좋았고 또 이때는 뭐 구면제라는 혜택을 받았고 11년도서부터는 이제 어깨가 아픔으로써 좀 많이 떨어졌거든요. 12년도에는 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. 그냥 1군에 있고 싶어 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아파도 좀 참고 했다가 아예 바다로 떨어졌거든요.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13년도부터 좀 그래도 부상이 있었지만 그래도 좀 꾸준히 잘했던 것 같고 14년도에도 물론 16승이라는 승을 거뒀지만 그래도 저 개인적인 성적이나 이런 거 좀 많이 부족했고요. 15년도도 방어율 1위를 했지만 팀 성적이 너무 좋지 않아서 16년도에는 뭐 물론 200이닝이라는 걸 던졌지만 그래도 성적이나 이런 거는 마음에 들지 않았고요. 그러다가 이제 17년도에는 뭐 팀 성적, 뭐 개인 성적 거의 여기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 정도 됐고 18년도에 좀 저도 좀 자만을 했었나 봐요. 또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19년도에는 팀 성적보다는 이제 저 개인적인 최저 방어율을 기록해서 좀 어느 정도 올라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올 시즌에는 이렇게 떨어졌죠.
2020년도에는 이 올라가는 의미는 글쎄요, 그냥 뭐 성적 이런 걸 떠나서 좀 제가 좀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. 뭐 주장도 하면서 정말 투수 최고참으로서 좀 그 야구 외적으로 좀 제가 좀 한 단계 좀 성장됐던 것 같고, 뭐 이후로는 그냥 중간만 했으면 좋겠어요. 뭐 더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뭐 후에는 이제 저도 나이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냥 팀에게 민폐 끼치지 않는 정도만 뭐 하다가 은퇴를 앞두지 않을까요? 네, 그런 생각합니다. 부흥 야구장에서는 그래도 제가 마지막 게임 선발이었거든요. 뭐 물론 승은 했었으면 좀 더 뜻깊었을 텐데 그래도 저는 좀 최선을 다해서 던졌던 것 같고, 그 게임이 끝나고 그냥 이제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좀 많이 뿌듯하기도 했고 뭐 영광스럽기도 했고, 예, 이제 이 구장을 못 본다는 그런 좀 허탈함도 있었고, 예, 그 저는 무등 경기자 마지막 선발이 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. 저는 그래도 2차전 완봉 아닐까요? 17년도에 예, 그래도 제 팀이 1차전 치고 좀 분위기가 넘어간 상태였는데, 그래도 저도 저 개인적으로 제 스스로 칭찬을 하진 않지만 뭐 그 게임만큼은 예, 그냥 제 스스로 좀 칭찬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돌이켜봐도 그렇고 뭐 그때 상황도 그랬었고, 뭐 물론 저희가 좀 운도 많이 따랐었고 우승이라는 그런 값진 걸 했지만 네, 그 분위기를 바꿔놨던 게 2차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오글거릴 수도 있지만 2차전만큼은 뭐 어느 그 어디에서도 저도 좀 제 스스로 칭찬하면서 좀 자신 있게 말하고 싶은 그런 게임이 예, 챔피언스 필드에 가장 큰 것 같아요. 당연히 부담되죠. 정말 행동 하나하나 뭐 말 하나하나 다 너무 부담이 되고요. 예, 좀 캠프 때부터 그랬었던 것 같아요. 제가 오히려 애들 눈치를 보더라고요. 보게 되더라고요. 뭐 제가 쉬면 애들도 따라 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마음도 있었고,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더 뭐 친구들 눈치, 후배들 눈치 보면서 더 열심히 했던 것도 있고요. 말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그냥 툭 던진 말일 수도 있지만 후배들에게는 그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정말 좀 많은 생각을 가질 수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뭐 그런 별명에 대해서 부담은 네, 확실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. 제가 야구하면서 가장 행복했었던 적은 잘 던지고 내려왔을 때 팬분들이 환호해주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가 네, 가장 행복했었던 것 같습니다. 14년간 정말 기아 타이거즈 투수 양현종으로 살아온 게 정말 팬분들이 너무 응원을 많이 해주셔서 예, 저는 더없이 행복한 14년을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. 너무 감사합니다.